만드는 요리마다 대박! 싱싱한 재료와 완성도 높은 레시피로 요리의 품격을 높이는 요리의 신! 실력파 꽃미남 셰프 신효석! 네, 요리할 때 중요한 점은요, 물론 청결 중요하고요, 또 요리를 이쁘게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다 통틀은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 항상 대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재료로 만드는 국민 밥상 레시피,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드는 맛의 노하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밥상 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볼 텐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언제나 해피타임입니다. 네, 블링블링 신효섭 셰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효섭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또 어떤 블링블링 요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은요. 네. 이 마탕 떡볶이와 모듬 튀김을 준비했어요. 선생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딱이죠. 아, 딱 제 이름 맛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이 레시피를 만들면서 네. 아, 또 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자, 마탕 떡볶이와 모듬 튀김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떡볶이의 달콤한 변신. 고추장 대신 고추기름을 이용해 매콤함을 살린 마탕 떡볶이와 튀김의 절대지존 새우와 달콤한 채소의 고소한 향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모듬 튀김. 재료 알아볼까요? 마탕 떡볶이 재료는 고구마, 단호박, 떡볶이떡, 그라나파다노 치즈, 설탕, 물엿, 고추기름, 파슬리가루, 식용유. 모듬 튀김 재료는 새우, 고구마, 단호박, 깻잎, 튀김가루, 물, 삼색 조미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마탕 떡볶이와 모듬 튀김. 재료 준비 끝! 자, 네. 그럼 일단 마탕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마탕, 마탕 떡볶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벌써 기분이 달콤해지네요. 네, 이렇게 네. 뭐 떡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네. 좀 말랑말랑한 거 사용하셔도 좋으신데요. 네. 주의하실 게 좀 물기가 안 묻어 있는 거. 보통 많이 불려서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어차피 기름에 넣을 거기 때문에 좀 네. 딱딱한 상태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에 불리지 않은 상태로 준비를 해 주세요. 마탕에 떡볶이 이거 참 어울리나요? 아유, 뭐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신 셰프님이 하시면 네.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네, 네, 의심 안 하셔도 아주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호박 썰어 주시고요. 네. 단호박도 떡볶이랑 비슷한 크기로. 네, 네모난 크기로. 네모난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주 뭐 마탕하면 사실 굉장히 뭐 다들 누구나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자, 껍질을 살려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너무 껍질을 벗지 마시고요. 네. 썰어서. 네. 혹시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겠군요. 크기를 네. 좀 맞춰주시고요. 네. 고구마 하면 일단은 마탕. 네. 마탕하면 고구마. 네. 이렇게 고구마분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떡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좀 튀기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먼저 고구마와 단호박을 네. 먼저 튀겨주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고구마 먼저. 고구마 먼저. 그리고 뭐 튀김을 하실 때 항상 네. 높은 데서 넣어줄수록 다칩니다. 네. 낮은 데에서부터 떨궈 주셔야지. 네. 그렇죠. 이게 막 겁나서 그렇죠. 멀리서 막 이런 분들 계신데 오히려 가까이에서 해야지 네. 안 다쳐요. 자, 먼저 뭐 튀김옷 또 안 묻혔어요, 저는. 네. 자, 곧 재료를 그대로 튀겨 주시고 아, 떡볶이는 좀 나중에 튀기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잠깐만 튀겨도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자. 이 튀겨지는 사이에 제가 소스를 좀 마탕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아, 튀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요. 네, 그죠? 아무래도 이 고구마 안쪽까지 다 깊숙하게 익혀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일단 네, 소스를 요건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거 제가 하나 조금
네. 궁금한 재료가 있긴 있거든요. 네,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여쭤보도록 자, 먼저 여기에 뭐 물엿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렇죠, 마탕이니까. 그렇죠. 뭐 물엿도 좋으시고 조청도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설탕. 네. 넣어주시고요. 요것도 뭐 마탕이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뭐 식용유를 좀 넣겠습니다. 식용유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식용유가 들어가게 되면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소스만 넣게 되면요. 네. 굉장히 빨리 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름을 넣어주시면 좋으시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되면 아, 칼로리가 생각되는 걱정되시잖아요. 네네. 다 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고추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고추기름이 또 들어가요? 고추기름을 넣어주시면요. 매콤한 맛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네. 잘 어울립니다. 어울리나요? 마탕이랑? 드셔보세요. 오, 네. 자, 보글보글 끓여줄게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고구마가 다 익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유,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요. 네. 어, 이제 뭐 바삭바삭바삭 이런 소리가 나네요. 네. 네. 벌써 이 소리로 그 자, 야, 잘 튀겨졌구나.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리고 떡을 넣으실 때는요. 네. 항상